형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또 햄릿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는 쇼스타코비치 걸 들었었는데 오늘은 베를리우스. 작년에 우리 베를리우스 거 들었던 게 있었죠. 어떤 거 들었습니까? 기억나세요? 셰익스피어가 썼던 거. 역시 두 명의 남자, 한 명의 남자, 여섯 명의 여자 주인공. 로미오와 로미오 줄리엣이었어요. 로미오 줄리엣도 이 베를리오스가 썼었죠. 베를리오스가 프랑스 사람. 그래서 무스키 무제이, 러시아 가서 무스키 무제이 가서 손님을 그 집에 있었다고 했죠. 그 집이 이제 니콜라이 2세가 박물관을 하기 전에 그 집에 살았다고 했죠. 자, 베를리오스는 쓴 작품은 드리스티아, 슬픈 일들이라고, 라틴어로 슬픈 일들이라는 건데, 작품번호 18번, 드리스티아. 드리스티아는, 드리스티아라는 작품 있죠. 드리스티아는 크게 구성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프랑스어, 프랑스어로 했어요. 메디타시온, 릴리지에, 종교적 명상, 메디테이션, 릴리지어스, 릴리지어스 메디테이션. 메디타시온 이게 종교적 명상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라 모흐 노 페리 모흐는 프랑스 죽음 이 말이에요. 아, 이 앞에 정반대 여섯 명 오페리의 죽음이죠. 세 번째 막시피네 오플라 데흐니스에는 다음은 햄릿의 마지막 장면을 위한 막시피네 퓨너럴 장례 마치 행진이란 말이죠. 네, 네, 프랑스어. 베를리우스가 프랑스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부분으로 되어 있죠. 크게 세 가지 부분. 작곡은 1844년쯤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특이한 거는 지금까지 쇼스타코비치나 그 치콥스키 거에서는 연주만 했잖아요. 여기는 합창이 나온다는 거. 합창이 따로 있어서 있어요. 그래서 합창을 여러분이 다 못 알아들으니까 합창한 부분에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해 주도록 하죠. 자, 그 첫 번째 나온 거. 그 메디타시온 할리지에 종교적 명상에서 쓰는 어떤 근데 합창 내용이 있냐? 이 토머스 모어, 토머스 모어. 토머스 모어는 우리가 흔히 아는 토머스 모어는 헨리 8세 때 있었던 사람이셨죠? 토머스 모어. 네, 그 토머스 모어가 썼던 책이 뭐예요? 이 세상에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유토피아. 유토피아. 그 유토피아를 쓴 헨리 토머스 모어가 아니고 그 사람 말고 다른 토머스 모어 이 사람은. 동명이인. 네, 동명이인 토머스 모어. 이거, 이 사람 벌써 1700년에 가서 살았으니까 1800년대 태어나서 1799년이면 후시랑 똑같죠. 19세기에 살았으니까 토머스 그 이 토머스 모어는 그 헨리 8세가 살았던 거는 1500년대니까 셰익스피어가 태어나기 전의 얘기니까 시대가 다르지. 거의 300년 후의 사람이죠.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일단 어떻게 생긴 사람 보면 이렇게 생긴 사람 토머스 모어. 네. 헨리 8세 때 살았던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 아니고 아일랜드 출신의 시인이면서 가수. 옛날에는 시를 쓰는 사람이 노래도 많이 했었죠. 네, 그래서 그랬는데 토머스 모어라는 사람이 쓴 시의 가사를 가지고 이 메를리오스가 노래랑 그 심포니를 만들면서 아까 얘기 슬픈 일들이라는 거로 해서 3부작 할 때 첫 번째 이걸 썼던 메디타시온 이제 종교적 명상에다가 이 토머스 모어라는 사람이 썼던 시를 쓴 거예요.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시의 제목은 뭐냐? 시 작품 중에 있어 Sacred Songs라고 성스러운 거룩한 이 세인트 성스러운 노래들 이라고 1816년에 내놓은 작품이 있는데 시집 이제 거기에 보면
This world is all fleeting show. 이 세상은 모두 fleeting, 떠다니는 쇼다 이거지. 예. 이거를 이게 이상이지. 원래 이상이 쓴 거야.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이런 저기 제목의 시를 썼는데 베를리오스는 어느 사람이라고 했어요? 프랑스 사람이니까 프랑스 사람이 쓴 작품에 영어 시를 그대로 갖다 쓸 수 없으니까 이걸 다시 프랑스어로 번역했어요. 이 시를 다시. 이 시를 누가 번역했냐? 이 루이 베르옥이라는 프랑스 사람이 동시대 사람이 동시대 사람. 또 더 오래 살았지. 이 사람보다 네, 동시대 사람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프랑스어로 다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아까 종교적 명상이라는 거에다가 썼지. 근데 왜 햄릿하고 관련이 없는 건데 왜 베를리스가 갖다 썼을까? 햄릿의 내용이 아닌데? 좋아해서. 네? 좋아해서? 단순히 좋아하면 다 쓰면 돼요? 뭔가 특징적인 게 비슷한 게 있어요. 예, 예, 예. 그 햄릿이 이제 표출하는 삶에 대한 생각을 이 시가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해서 햄릿의 어떤 햄릿의 삶에 대해서 사냐 죽냐 그것이 문제로다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렇게 복수를 늦출까 말 언제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게 이런 삶이 맞냐 이런 거에 대해서 회의하잖아. 그래서 그 시 내용이 이제 그런 거라서 그 베를리오스가 햄릿의 직접 바로 햄릿 작품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햄릿의 생각하는 사고적인 사고 생각하는 삶의 태도를 묘사하려고 이 사람이 시를 갖다 썼지. 그러면 우리가 작품을 직접 들어보면서 듣는 중에 내가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는 거를 읽어줄게요. 네. 네. 오늘 이 사람 많이 봤어요? 지금 죽었지? 클라우디오 아바드라고 이탈리아 지휘자. 아주 지휘자 중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헥토르 베를리오스. 자, 죽음의 미학. 예. 종교적 명상 첫 부분 하죠. 너 노래가 나오면 내가 이제 이 시를 읽어줄게요. 이탈리아 사람이라고. 이탈리아 사람. 네, 처음부터 바로 자, 이 시 내용이 뭐냐 이제 읽읍시다. 시 내용은 뭐냐면 자, 이 세상은 모두 덧없는 그림자. 천국만큼 진정한 곳은 없다. 영광과 영광의 빛과 날개는 거짓이며 지나가는 개. 사랑, 희망, 아름다움의 꽃은 무덤에서 피어난다. 천국만큼 빛나는 곳은 없다. 폭풍을 치는 날의 가여운 여행자에게 깨달음과 이성은 어두운 길을 가기 위한 빛이다. 천국만큼 평온한 곳은 없다. 그러니까 햄릿이 제목 이 세상은 덧없는 그림자라는 건데 이게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이렇게 나왔죠. 햄릿이 자기 아버지가 살해를 당하고 나서 자기 어머니가 자기 삼촌이랑 결혼한 거잖아요. 결혼해서 사는데 그런 세상 아래 사는 게 내 삶이 덧없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서 차라리 빨리 어떻게 보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런 생각으로 예, 햄릿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를 연상을 시켰다고 할 수 있죠. 이게 뭐랑 연관이 있냐면 햄릿의 3과 1장에 보면 이런 얘기했어요. 이건 햄릿에 나온 얘기야. 아까 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 이거 햄릿 얘기랑 좀 아까 읽은 시랑 비슷한데 일단 들어보세요. 뭐.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어느 쪽이 더 고생할까? 가혹한 운명의 화살을 받아도 참고 견딜 것인가? 아니면 밀려드는 재앙을 힘으로 막아 싸워 없앨 것인가? 죽는다는 건 곧 잠드는 것 그뿐이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걸 잠든다고 표현했어. 그 잠들어서 이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 시랑 비슷한 문맥이다 생각해서 이 시를 갖다가 쓴 거지. 이 베를리오스가 잠이 들면 마음의 고통과 육체를 괴롭히는 수천 가지의 걱정이 그친다고 하지.
그러면 이거야말로 열렬히 바랄 만한 결말이 아닌가? 죽어. 잠을 잔다. 잠이 들면 꿈을 꿀 테지. 현세의 번뇌를 벗어나 영원의 잠이 들었을 때 어떤 꿈을 꿀 건지 이게 망설임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잠을 자는 게 죽는 게 낫다는 거야. 어떤 면에서 현재 내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고통스럽게 살 바에는 네. 그러니까 햄릿 씨 실제는 복수를 하기로 유령의 지시를 받아서 복수를 하기 결정했지만 복수를 자꾸 미루는 것도 이런 고민 때문에 계속 미루는 거죠. 햄릿이 단순하게 우유부단하고 볼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적절하게 아버지 부왕에 대한 복수를 할 거니까 이거를 고민하는 중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장은 일단 그렇고요. 2장을 이제 하기 전에 1장은 여기가 계속 들어오면 제일 어려울 테니까 자 2장은 오펠리아의 죽음이었죠. 오펠리아의 죽음. 자 오펠리아의 죽음은 오펠리아의 죽음은 어떤 내용을 또 하고 연관이 또 있냐? 자, 에르네스트 류주베라고 프랑스 사람 극작가가 있어요. 프랑스 사람 극작가. 이 사람이 쓴 텍스트가 있어. 그 텍스트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오펠리아의 죽음이라는 텍스트가 있어요. 그 시를 쓴 거. 네. 그 시를 가지고 이제 베를리오스가 작품으로 만든 게 있어요. 햄릿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그 이 루즈베라는 사람이 오펠리아의 어떤 사람이다 생각해서 쓴 게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작품이 나올 때 들어봅시다. 내가 읽어줄게요. 두 번째 거는 지금 그거를 배경으로 하고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안다네 콘 모토 쿠바시 쿠바세 알레그레토니까 처음엔 천천히 내가 나가다가 죽었으니까 막 극적으로 나가겠지 빨리빨리. 오펠리아가 상당히 이제 미인했다고 하는데 작품 속에서는 오펠리아가 어떤 분위기 어떻게 죽는지 알죠? 네, 자기 아버지가 네, 죽고 나서 죽은 것 때문에 실수로 햄릿에게 실수 죽고 나서 그것 때문에 물에 뛰어서 자살하는 거로 되는 건데. 자, 이 사람은 루즈베라는 사람은 오펠리아의 죽음이라는 시를 어떻게 표현했나 한번 들어보세요. 금류 가까이에서 오펠리아는 강가를 따라가며 주었다. 뭐를 주었냐? 달콤하고 부드러운 절망 속에서 페리윙클, 미네리아 제비, 이거 무슨 꽃 이름 같아요. 오팔 빛깔의 아이리스를. 그리고 죽음의 손가락이라고도 부르는 창백한 분홍빛의 꽃도 그런 꽃을 강가를 따라서 오피리아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는 그녀의 하얀 손 위로 웃음 짓는 아침의 보석들이 오자 그녀는 그들을 나뭇가지에 바로 옆에 버드나뭇가지에 걸어놓았다. 그러나 너무 약하여 가지는 휘어지고 부러졌다. 그리고 가엾은 오피리아는 손에 화환을 들고 떨어졌다. 네, 손에 화환을 들고 어디 떨어진 걸까? 네, 그 물속에 떨어진 거죠. 물속에. 네, 마음에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아서 오펠리아가. 잠시 동안 그녀의 부푼 드레스는 흐르는 물 위에 떠 있었다. 그래서 그 왜 오펠리아 그림 그려 보면 오펠리아가 화관을 쓰고 옷을 꽃을 치장했는데 이렇게 물 위에 또 둥둥 떠 있는 거 그림 예, 본상 있죠. 예. 그걸 묘사하고 있어요. 그것도 물론 햄릿 최 원작을 기반으로 해서 그게 상상해서 쓴 거죠. 뭐, 그린 거예요. 부풀어 오른 돛처럼 그녀는 노래하며 물 위를 떠다녔다. 오랜 발라드를 노래하며
바다 한가운데서 태어난 물의 요정처럼 노래했다. 물 위에 등등 했으니까 물의 요정인 것처럼 마치 생각을 한 거지, 이 사람은. 그러나 이 이상한 노래와 소리는 빠르게 사라졌다. 왜냐하면 곧 무거워진 드레스는 깊은 파도 속으로 가엾은 이 광인을 끌어당겼다. 그러니까 옷이 물에 젖어가지고 점점 잠긴 까라니까 사람 바람 보통 물에 뜨는데 이제 옷이 무거워. 네, 옷이 무거워서 무거우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 물 속 까라앉다고 생각한 거지. 치마를 엄청 무겁게 입었지. 네. 네, 막 부르기 시작한 그녀의 노래를 남긴 채, 막 부르기 시작한 노래는 뭘까 근데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 오피리아가 결혼. 햄릿하고 뭐 여러 가지 했을 수 있겠죠. 햄릿하고 결혼을 해서 잘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보고 싶었는데 그게 못 이루어진 것 때문에 뒤통에 하는 노래를 부르다든지 여러 가지로. 약혼. 예. 결혼을 결혼 못한 거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피니언은 오히려 이제 그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차라리 평온한 아까 첫 번째에서 그 종교적 명상에서 토머스 모어가 죽음으로써 성공합니다. 햄릿도 죽는 게 잠든다. 그러니까 오피니언은 잠들게 된 거지 결국. 예. 잠드는 걸 통해서 평화를 얻은 거야 어떻게 보면. 비록 자살을 하기는 몸을 던져 물에 빠져 자살을 하기는 한 거지만 그렇게 됐죠. 네. 그래서 물론 그러기 전에 미션으로 죽긴 했지만 그래서 오피리아의 모습은 이제 그렇고요. 1막 아까 첫 번째랑 두 번째 부분까지는 노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노래가 없이 장소행진곡으로 이제 쓰여요. 근데 곡이 보면은 음악이 들어보면 상당히 조용하면서도 부드러우면서 서정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혹시 단어를 모르겠으면 찾아보도록 하시고. 자, 세 번째. 먼저 뛰고 장성행진곡 쪽으로 가봅시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햄릿 마지막 장면에 햄릿이 결투라고 나서 다 이제 죽으니까 포팅브라스라는 노르웨이 왕자가 와서 이 햄릿하고 여기 계신 분들을 장례를 치르고 가게 장성행진곡을 하죠. 이제 그 장면 봅시다. 포팅브라스가 나중에 마지막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햄릿을 보면 군인답게 예의를 갖추고 햄릿을 단상으로 모시라고 하고 왕이 오셨으면 햄릿이 가장 군주다운 군주가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음악이 처음에 오면 무겁지. 죽었으니까 장성 관을 들고 사람을 끌고 이제 날른다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의미가 분위기가 무겁잖아. 그래서 그 포팅브라스라는 사람이 애도에서 군악을 올리고 조포를 쏘고 시체를 치우라고 했거든. 하지만 죽음이 어렵다. 비통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 게 나와요. 아 그리고 3막에서 이 3, 세 번째 파트에서 특징은
노래가 아니고 허미음으로 한다고 사람들이 합창이 그냥 그 치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의 허밍 크로스 하듯이 허밍으로만 해버렸나 그 사람들이 노래가 가사가 없어 네 뒤쪽으로 좀 갖고 올까 도저히 해줄지 끝날 때 봐세요. 끝날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지휘자가 지붕을 들고 있는데 연주가 끝난 것 같은데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고 보다시피 뭐예요? 가만히 있어요. 나무네부. 그 여운도 연주인 거야 지금 여운이 지휘자가 내리기 전까지 지휘봉을 내리기 전까지 여운도 지금 연주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침묵을 통해서 오히려 햄릿의 그 죽음을 죽음이 엄숙하고 당당하게 묘사한 거지 지휘자가 이거를 내렸는데 한 손도 아직 안 내렸지 아 현 다 들고 있잖아 지금 네, 악기 내렸습니다 이제 끝난 거야 그 여운을 느끼라는 거야, 여운을. 햄릿의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끝났어. 이거는 이 사람만의 지휘 스타일인 거예요? 아니, 다. 글쎄요. 끝에가 이제 지휘 스타일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끝에 저런 식으로, 다른 작품을 안 봐서 내가 모르겠네, 일단. 예. 자, 그렇구요. 연주는 일단 여기까지 있고, 그 다음에, 아, 오늘부터는 햄릿을 오페라로 만든 걸 한번 봐야 되는데, 아까, 자, 루즈베라는 사람은 이거 아까 이렇게 생긴 거 국작가인 사람. 19세기 사람이라서 20세기 초까지 나왔으니 카메라가 찍었구나. 네, 베를리오스가 셰익스피어, 이 사람이 헨리 스미스라는 사람이 영국 배우가 셰익스피어 로미오와 줄리엣이랑 햄릿 오펠리아로 줄리엣하고 오펠리아로 나온 걸 보고 이 사람이 이 여자랑 결혼을 하려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했다고 했지 그 당시 이 여자 부자 인기 많았거든 셰익스피어 그 오펠리아랑 줄리엣으로 나온 배우가 결국은 결혼했는데 처음에 이 사람이 여자가 싫어했다가 이혼했잖아 네 1년 후에 1년 만에 이 사람이 또 연상이었지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오페라를 보기 전에 오페라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 한번 햄릿하고 작품이나 인물들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햄릿은 어떤 사람이냐? 30대 초반에 비텐베르크에 관해서 공부했던 대학생이란 말이지. 비텐베르크가 뭐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올해가 몇 년이죠? 2017년. 그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올해가 뭐 몇 주년, 두 가지 중요한 역사적인 주제가 있잖아요. 러시아 혁명 100주년, 그 다음에? 뭐였죠? 아니요? 러시아 혁명 말고? 뭐가 500주년이라고 했지? 뭐가 500주년이라고 했지? 네. 이제나 뭐가? 올해 뭐가 500주년이라고 했어요? 네? 종교계요? 종교계, Reformation. 종교계의 일환이 500년이란 말이야. 2017년 빼고 500년은 몇 년이에요? 1517년. 1517년에 종교계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루터예요. 마틴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 대학, 비텐베르크에서 그 선언을 했지. 비텐베르크에서 교회에다가 앞에, 교회 앞에다가 그 반박문 50몇 개들을 써붙인 거, 문에다가. 그러면 성격이 계셨던 거잖아. 그러니까 햄릿이 비텐베르크에서 공부를 했다는 것은 뭘 뜻하냐? 이 그의 지난번에 햄릿의 셰익스피어 작품의 네 가지 배경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셰익스피어 작품의 모든 배경은 뭘 특징으로 하고 있다?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벌어진 거다?
첫 번째가 르네상스 인문주의에서 벌어진 거였고 배경. 두 번째가 종교개혁. 종교개혁이 있었고 세 번째가 신세계. 신세계는 어디요? 아메리카 발견했던 거. 중세 시대가 쇠퇴했다. 이거 네 가지로 요약한다고 했죠? 네. 이게 시기가 다 딱 맞아떨어져서 종교 개혁이 있었던 위텐베르크에서 햄릿이 공부를 했으니까 내용상 이 햄릿 작품에도 프로테스탄트, 신교랑 로마 천주교, 카톨릭 구교의 어떤 구교랑 신교를 묘사하는 특징이 나타나는 것인데 위텐베르크에서 공부했다는 것은 리포메이션, 종교 개혁을 한 햄릿이 거기서 공부를 한 걸로 나오니까 신교의 영향을, 프로테스탄트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 나오는 거야, 햄릿은. 그게 일단 하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공부를 했을 한 대학생이었으니까, 어때요? 똑똑하겠죠? 햄릿이 하는 말. 잘 들어보면, 햄릿이 하는 말, 물론 셰익스피어 작품 자체가 그렇게 하지만, 햄릿의 등장인물들이 하는 말을 잘 보면 상당히 명석하고, 또한 똑똑하게 말을 잘 한단 말이죠. 물론 셰익스피어 자체가 다시 그렇게 글을 쓰긴 했지만 그 다음에 햄릿을 보면 햄릿은 어느 때가 가장 자기 부왕을 죽인 이 원수인 자기 부왕의 남동생인 사람한테 현재 왕인 클로디우스한테 복수를 한 것이 적절한 때인가 그거를 잘 상황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말이죠. 그게 반대로 거꾸로 우유부단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어느 때가 제일 좋은 때인가 상황을 잘 판단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어떤 면에서 상황을 판단한다고 볼 수 있냐? 두뇌 회전이 빠르다고 볼 수 있냐? 자기가 마치 흥선배우인 것 같이 미친 사람처럼 과학에 있는 것처럼 해서 철저하게 속이면서 극중극을 통해서 자기 부왕을 죽인 사람의 이 진짜 죽였냐를 시험을 해보게 하잖아. 그러니까 상황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머리가 잘 돌아가고 상황을 잘 판단한다고 볼 수 있지. 여러 가지 수식어로 재치는 말도 그런 걸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이 많고 삶과 죽음에 고뇌하고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부터, 예. 약한 자여 그대는 여자니라 자기 어머니한테 그 얘기했었고. 잘못하다. 사느냐, 그것은 죽음이 문제로다 하면서 쭉 얘기하지. 죽는 게 잔이 낫다. 네.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뇌하고 있어. 잠은 자다. 독백을 혼자 또 많이 얘기하지.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리스트 같은 사람은 햄릿을 리스트 음악은 안 들었는데 결단력이 있고 행동을 계획한 대로 착착 잘 옮기는 사람을 표현했거든. 치콥스키나 베를린에서는 반대로. 근데 이제 탐별을 또 우유부단하고 나오면 또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어떤 자기가 부왕을 죽여야 되는 행동과 그 다음에 그게 부왕을 죽이는 게 맞다는 명분이 있는데 실제로 행동을 잘 옮기는 걸 주저하니까 행동과 명분 사이에 갈등이 있어. 하지만 어느 때가 가장 좋을 때냐 생각하고 그거에 맞춰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니까 경솔하진 않은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햄릿 같은 인물이 실제로 지금도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셰익스피어 고전 작품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고전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현대 시대에도 사실 있는 인물들이에요. 사실 다 시대와 같이 다 뿌린 거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고전 작품에 나오는 인물이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 신들도 사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을 사람들이 가장 담고 싶은 사람들이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신으로 많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햄릿이 계획을 세운다 보니까 세우죠.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볼 수 있고 진취적으로 생각하지. 덴마크를 떠나서 영국에 가는 배에도 탑승을 해서 거기서 해결을 보려고 할 만큼 진취적이기도 하고 또 검술고도 하고 배를 타고 가니까 자기 조국을 벗어나서 가니까 용감하다고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햄릿은 이런 특성, 인물의 특성이 있다. 또 오페라를 볼 때 이런 특성을 지닌 인물의 특성이 대사에 나오니까 잘 공적 거고요. 클라우디우스라는 자, 왕,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 어떤 사람이냐? 자, 이 원수의 클라우디우스는 상당히 목적지향적이야. 권력 요구로 권력욕이 많은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죠. 예. 권력력이 많았으니까 당연히 자기 형을 죽이고, 예.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형을, 형이 잘 때 형 귀에다가 도겸을 부어가지고 잔인하고 또 할 수 있는 사람이지. 그, 러시아 정교에서 제일 처음에 성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보리스가 글레비라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 사람이 자기 형이 있었어. 블라지밀 대공 아들. 근데 블라지밀 대공 아들이 있으면 아들, 제 큰아들이 블라지밀 대공 다음에, 끈이 된 거지. 끈이 된 건데, 대공이 된 건데, 그, 큰아들이니까 사실 다정 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자기 남동생 두 명을 의심을 해가지고, 남동생 두 명을 불러들여서, 자기를 시켜서 다 죽였거든. 근데 남동생 두 명, 보리스와 글레비라는 사람은 자기 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일 걸 알면서도 갔고, 그 자기들이 싸워서 이렇게 싸울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나라의 내분이 내전이 벌어질 걸 아니까 담담하게 그냥 죽음을 첫 두째로 받아들여서 형이 원래 자기에게 죽고, 두 번째, 세 번째도 글레비랑 똑같이 죽었거든. 그러니까 정교회에서는 이 사람들을 성인으로 나중에 해줬거든.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 같은 인물하고는 완전히 반대인 경우예요. 네. 클라우디우스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권력을 쟁취해내겠다 해서 형도 죽인 사람. 물론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올 수 없다고 하긴 하죠. 중세 고대 유럽에서도, 중세 뭐 유럽에서도 그랬고 중국에서도 많이, 우리나라에서 조선 고려시대에도 그랬고, 형제간에 뭐 아버지 아들간에 권력투쟁에서 죽인 것도 많이 그랬지 하긴. 아무튼 그렇지만 어쨌든 권력력이 없고 지하인 사람들. 두 번째, 간사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야. 이제 사건을 꾸몄지. 어떻게 하면은 부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까. 그 다음에 왕이 됐는데 햄릿이 광증 미친 것처럼 행동하니까, 햄릿이 미친 게 진짜 미친 거냐 가짜 미친 거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재상인 폴로니우스랑 머리 짜가지고 숨어서 듣게 하고, 이제 물론 그래서 폴로니우스 차라리 죽었지만 햄릿에 사건을 만드는 거죠. 햄릿 정탐하고. 그러니까 간사하고 계산적인 사람을 할 수 있어요. 이 폴로니우스 성향이. 그 다음에 고뇌해. 어쨌든 고뇌하는 인간이란 말이야. 이 클라우디우스가 대사에 보면 회개하는 기도를 해. 가만히 보면 그 러시아 역사에도 스탈린이 사람을 무죄 많이 죽였잖아요. 근데 스탈린이 거쳐왔던 크렘을 안에 그 정교의 성사관을 모셔놓고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이유는 스탈린이 사람을 하도 많이 죽여가지고 마음의 죄책감이 있는 거야. 아무리 많이 죽여서도. 그러니까 그러면서 스탈린이 주님 용서해주세요. 사람 그렇게 많이 죽였습니다.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클라우디우스도 비슷한 거. 진짜 회개를 안 했어. 회개했으면 그 회개라는 거는 뭔 뜻이냐? 원래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죄, 돌아서 그 죄라는 의미는 죄가 헬라어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 무슨 뜻이냐면 왜 우리가 양무선들이 관역을 뚝 쏘면은 관역 활 어디다 써요? 활이 쏘면 활이 어디에 맞춰야 돼요? 관역에 딱 맞춰야 되지. 근데 하마르티아 이 헬라어 죄라는 게 관역에서 벗어났다 소리야. 활을 쏜 게.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니까 관역을 제대로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라는 것은 repent라는 영어로 repent라는 거지. 방향이 잘못됐으면 갔던 방향이 잘못된 100% 돌아가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클라우디우스는 생각은 많이 해. 괴로워해. 그러면서 회개는 기도를 하지만 실제 햄릿을 제거해야겠다는 생각을 끝까지 버리는 게 아니고 계속 갖고 있죠.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돌아서 그냥 계속 가는 거니까 진짜 회개하는 게 아닌 거지. 하마티아가 계속 있는 거야. 하마티아가.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햄릿하고 대비가 되는 거지. 햄릿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복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햄릿이 하긴 했죠. 하긴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올바른 것인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인가 아닌 것인가 계속 마음의 갈등과 고민을 하다가 그걸로 어떻게 좀 더 자기의 단순한 분노에 의해서가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복수할 것인가 계속 생각하지만, 클라우디우스라는 사람은 그 악한 행동을 지속하니까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는 거야, 내면의 갈등을. 그러니까 헬멧하고 대비되는 인물인 거지. 그게 이제 또 어떻게 고편에 나오는 사람 보세요. 세 번째. 볼로니우스라는 사람. 예. 수상이에요, 수상. 요새 국무총리. 예. 어떻게 보면, 그, 권력의 실사라고 할 수 있죠, 볼로니우스는. 이 왕 옆에 붙어 있으니까. 최모인 사람과 같이. 예. 최모 여인과 같이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정치적인 거라. 예. 자. 볼로니우스를 그래서 상당히 권위적이면서도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자기 딸인 오펠리아한테 아버지로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햄릿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너가 나중에 혹시 왕비가 될 생각을 이렇게 하라든지 예. 그다음에 너 생각을 함부로 맞게 내려내지 말라든지 자기 딸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라 전체를 생각 가문을 생각한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또 이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권위적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지. 함부로 막 햄릿이랑 말을 섞고 안 한다고도 그러기도 하니까. 예. 네. 두 번째 역시 교활한 사람이죠. 예. 네. 아들이 이제 프랑스에 가 있거든. 근데 자기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아들이 제대로 지내고 있는 아들을 또 감시를 하게 해. 정탐, 레어티즘. 그러니까 어떤 면에 보면은 오펠리아한테는 상당히 자상한 아버지같이 하지만 사실 자상하다는 건 이기적인 동기인 거고 아들을 감시를 할 스파이 보내 감시를 하게 하니까 또 비열하다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랑 한 통통이 돼가지고 햄릿을 감시하니까 교활하다고도 할 수 있고 머리는 잘 쓰죠. 뛰어 술성이 좋아. 어떻게 하자고 그럴까. 이렇게 커브 천막 뒤에 숨어서 자기 하자고. 계획을 세우고,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고, 머리를 잘 쓰니까 영리하지고, 왕한테 빌붙었으니까, 권력이 실수니까 아첨을 잘한다고 볼 수 있지. 최모와 등등을 비롯한 인물들일 것 같아요. 근데, 햄릿과 달리, 통찰력이 부족했어. 햄릿이 이렇게 미친 것 같이 하는 거는, 진짜 미쳤기 때문이라 생각한 거지. 햄릿에 대해서 오팔한 거지. 그 바람에, 오팔한 바람에 결국은 이 사람은 햄릿에 대해서 제거가 됐다고도 볼 수 있고요. 다음에, 레어티즈랑 아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못 믿어. 왜냐면 오피리한테 햄릿을 조심하라고 그러고 햄릿이 하는 거는 뭔가 수상한 동기가 있을 거니까 그렇다. 동생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남을 잘 못 믿는데, 햄릿의 종교가 순수한데. 그 다음에, 다혈질이야. 다혈질. 자기 아버지가 죽으니까 햄릿한테 막, 갑자기 결투해서 막 싸우려고. 그러고, 예. 화를 잘 못 따세요. 군대를 막 끌고 오려고. 성격 급해. 뭔지 성격 급하고 일을 그쳐. 예. 여러분은 갑자기, 화를 막 폭발하는 식으로 내면 안 되겠습니다. 폭력적이고. 갑자기 화를 폭발시키는 사람은 뭔가 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를 다스리는 거를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고지 수신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제가 하겠습니까? 치국을 평천을 하겠습니까? 이게 사실 뭐 나한테는 생각되는 얘기예요. 수신을 제가 잘해냅니다. 그 다음에 네. 치사하고 되게 좀 비겁해. 그 햄릿하고 검술 시험을 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검술 시험을 한 건데 거기다 독을 붙여서 햄릿은 비밀리에 죽이려고 했으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치사하고 비겁한 거죠. 매우. 다음에. 하지만, 클라우디우스하고 다르게 이 사람은 반성을 하지. 나중에 독이 묻힌 검으로 햄릿을 이렇게 탁 찔러서, 햄릿이 딴 잠깐 보는 사이에 탁 찔러서 햄릿이 죽게 만들긴 하지만 햄릿한테 얘기를 해줘. 당신이 들고 있는 칼이 없겠잖아. 칼이 바뀌어 그 칼에는 독이 묻혀있어. 당신이 내가 먼저 찔렀기 때문에 묻었고, 당신 죽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당신 어머니도 마신 자리에 독이 들어있다. 그니까, 얘기를 솔직히 해준 거야. 양심을 같이 느꼈어. 이거는, 햄릿의 삼촌인 클라우디우스랑 다르지. 대비되는 면이죠. 양심을 같이 느껴서, 이렇게, 얘기해준다는 거. 오펠리아랑, 거트루드. 어머니 두 명 보겠습니다. 오펠리아랑 거트루드는, 셰익스피어가 사실 그 여성 비하를 하는 거로 쓴 것은 아니긴 하겠지만 이 두 인물은 사실 읽는 독자라고 하여금 헬리시 그 셰익스피어가 여성 혐오적인 면이 갖고 있지 않은지 이렇게 혹시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헬리시 이 두 사람 때문에
여성을 혐오하는 생각을 갖게 만든 거죠. 왜냐면 약한 죄에 그대 이름 여자니라 하면서 막 뭐라고 하잖아. 왜냐면 어머니가 일단 그때 빨리 결혼을 했고 자기 형이랑 자, 그 다음에 일단 보면요, 오펠리아는 첫째 수동적이면서 순종적인 여자야.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하려니까 그걸 그대로 하고, 수동적, 훌륭한 여자지. 수동적, 우유부단함, 이렇게 있다가 저렇게 있다가. 예. 그러니까 햄릿이 그런 걸 보고서 역시 여성 혐오에, 여성을 혐오, 오펠리아나 자기 어머니와 똑같은 거야. 여자는 별수 없구나, 약한 자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고, 살이 분별이 약해. 사람이 분별이 약하니까 결국은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죽은 것 때문에 네, 자살을 하게 되죠. 단순해. 마음이 여려. 감정적. 감정적이니까 자살을 하고 이렇게 멀뛰어 죽게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오펠, 물론 헤미에서 오펠리아를 사랑했죠. 사랑했지만 헤미시 그렇게 미친다고 하는 것이 진짜 미친 게 아닌데 그걸 제대로 판단 못한 거야, 오펠리아. 그러니까 사리 분별이 그런 데서 것도 약하다고 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그거랑 다 햄릿이 미쳤다는 거랑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때문에 자살하게 되니까 마음이 여리자면 또 할 수 있지. 물론 그 상황이 좋은 건 아니긴 하죠. 뭐 누구나 남자 여자나 그런 상황이 좋다고는 할 수 없지. 자, 겉으로 이 햄릿의 어머니, 햄릿의 어머니도 사리 판단이 떨어지고 분별이 떨어져. 왜냐면 햄릿이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자기 아들이 미쳐서 한 건지 쇼로 하는 건지 이걸 잘 판단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의 남동생인 클라우디우스가 진짜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나랑 이렇게 내 남편이 죽자마자 다시 나랑 결혼한 건 아니야, 이런 걸 판단 잘 해봤어야 하는데 그런 모든 걸 판단 잘 못했단 말이야. 경솔하고 분별이 떨어진 거지. 도대체 뭐가 진실이냐 이거야. 뭐가 진실이냐? 햄릿이 하는 거에 그 진실을 듣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런 걸 햄릿이 처음에 그 약한 여자 그대 여자로 한 게 어머니 때문에 그런 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 죽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장례식하고 얼마 안 돼서 결혼했으니까 자기 남동생이랑 자기 남편 남동생이랑 이런 게 이제 햄릿이 여성 혐오 역시 일조했죠. 그래서 햄릿에서는 오피니언이나 그쪽과 상당히 부정적인 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렇게 모습으로 나오죠. 네. 자, 인물들을 일단 그렇고, 자, 다음 시간부터 보겠지만, 이 오페라로 쓴, 햄릿의 오페라 쓴 사람 여러 명 있지만요. 프랑스 사람 중에 암브로아스 또마라는 사람이에요. 또마. 또마는 원래 예수님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죠. 도마. 네. 토마스. 토마. 프랑스는 토마라고 해요. 19세기 사람 잡고 올까. 햄릿이라는 오페라는 1868년에 쓰였어요. 정부 1, 2, 3, 4, 5막제로 되어 있고, 네. 각각의 씬마다 이제 여러 장면이 있고요. 1막은 일단 엘시노 궁전, 햄릿이 배경이 되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부터 볼 거고요. 프랑스어, 이제 프랑스어니까 작품 내용은 프랑스어가 되겠죠. 물론 프랑스어 되고 자막은 영어로 된 것도 있고 프랑스어로 된 것도 있고 중간중간 섞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작하고 다른 건 오페라 햄릿에서는 햄릿이 죽는 게 아니고 햄릿이 복수라고 해서 잠재해서 왕이 출해서 햄릿이 왕이 되는 거야. 오페라에서는 완전 달라. 완전 달라. 완전 달라. 결론이 완전 달라. 예. 그래서 이 오페라를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